안녕하세요. 호모사피언스의 김만재입니다. 안녕하세요. MC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스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 릴레이싱을 할 건데요. 네. 오늘은 독일 헬레스 라거인 파울라노 민히너헬과 네. 독일 둔켈 라거인 아잉거 알트 바이리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독일식 라거끼리 비교 같은데 오늘 비교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예, 지난 시간에 헬레스 라거는 미넨식 밝은 라거 맥주고 네. 줄여서 헬이라고 표기한다고 설명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 주에 새롭게 등장한 둔켈은 독일어로 어둡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둔켈과 헬. 그러니까 예. 헬은 밝다, 둔켈은 어둡다. 약간 이런 뜻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선과 악의 대결인데. 아무튼 둔켈은 영어로 치면 다크에 해당하고요. 예. 헬이 헬레스가 되는 것처럼 둔켈로 뭐 둔클레스 이런 식으로 표기 되기도 합니다. 시음을 하면서 한번 색상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뚱뚱한 잔에. 그러니까. 어, 좀 천천히. 좀 천천히. 내가 너무 잘 따라왔어. 어, 진짜 잘 따라줬다. 40년을 먹었어. 그러니까 계속 같아요. 어, 놓쳤네. 눈이 침침해서. 어, 저도. 저 아직. 한번 시음해 주세요. 일단은 뭐. 헬레스 먼저. 헬레스 먼저요? 예. 이거는 뭐 아예 다른 맥주니까 차이가 확 날 텐데요. 아, 이건 저번에 마셔봤던 거니까 좀 익숙해요. 이거는 어떤 맛인지 좀 둘 다 익숙한 편인데 색상을 보니까 파울라노 색은 좀 익숙한 라거 색인 그 금색이고 이거는 좀 어둡네요 확실히. 예. 근데 이건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목넘김이 좀 더 부드럽게 느껴졌거든요. 저한테는 뭐 둘 다 쉬운 맥주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저는 그냥 일단은 이쪽은 검은색이 오는 그런 좀 탄맛 이런 거는 없는 거고요 느낌에. 네. 그런데 여기는 좀 뭐랄까 좀 단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느낌에서. 단맛. 예, 예. 그 혹시 둔켈을 마시시면서 탄맛 등을 많이 느끼셨나요? 이전에 마셨던 스타우트들에 비해서는 어땠나요? 어, 네. 아니요. 전혀 그런 거는 못 느꼈고 좀 탄맛 그런 거는 잘 못 느꼈어요. 그러면 원장님 그러면 오늘 독일식 흑맥주라면 오늘 마신 둔켈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얘기는 하긴 하는데요. 혹시 크래프트 맥주가 국내에서 등장하기 이전에 네. 그 2000년대 초중반쯤에 국내에서 하우스 맥주라는 게 유행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 그때 월드컵 아세요? 2002 월드컵. 알죠. 그 바람 타면서 난리였었죠. 그러니까 월드컵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 종로나 뭐 강남 이런 데 가면 널찍한데 근데 쇠통 같은 거 있잖아요. 스탱크 다 하는 통을 놔놓고 여기서 직접 만든대요. 어? 일단 넓은 매장에 네. 그 맥주 제조 시설이 있어서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안주로는 독일식 족발이라는 뭐 학센이나 돈가스 뭐 슈니첼 이런 거를 판매하던 곳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당시 학생이었는데 이제 가끔 만원 무제한 행사 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가곤 했습니다. 저는 종로와 강남에 있는 옥토버 페스트라는 데를 자주 갔었고요. 종로점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하우스 맥주는 이제 서울 중심가 말고도 곳곳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처럼 뭐 미국 크래프트 맥주가 이제 IPA나 뭐 페일에일 같은 거 위주 있던 거랑 다르게 독일식 맥주들이 주력이었어요. 하우스 맥주는 2002년경에 이제 국내에서 소규모 양장법이 풀려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 선구자들은 이제 독일에서 맥주 유학한 분들이 많았고 자연스럽게 독일식 하우스 맥주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독일의 양조 기술자를 초빙해 와가지고 이제 맥주를 제작하기도 했죠. 당시 하우스 맥주 업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만 나오는 맥주들이 비슷한 그 독일식 밀맥주 이런 형태가 많았었고요. 근데 왠지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다 하니까 신선하고 또 맥주 맛이 좀 남다른 느낌이 있는데 근데 분위기 자체도 독일 형태로 꾸며놨었거든요. 그래서 또 술에 취하는지 분위기에 취하는지 모르게 또 분위기에 취하는 거겠죠. 있네요 그때도. 아무래도 독일식 맥주가 주력이었고 대표 메뉴가 이제 필스너 라거, 뭐 밀맥주인 바이젠 그리고 둔켈 라거 뭐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아, 라들러라고 하는
맥주 칵테일도 있었고요. 이제 그들 가운데서 둔켈라거는 약간 흑맥주 포지션이기는 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음하는 둔켈라거가 이제 당시 맥주 업체들이 하우스 맥주 업체들이 만들던 둔켈라거의 모델이 될 만한 유명한 제품이에요. 독일의 아인거라고 하는 양정에서 만든 것으로 이제 맥주 이름이 알트 바이리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알트는 영어로 하면 올드고요. 올드. 그리고 바이리시는 이제 바이에른 지역의 형용사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풀이를 하면은 네. 옛 바이에른식 둔켈라거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둔켈라거를 한번 들어가지고 잔 따라놓은 걸 들어가지고요. 네. 밑에서 한번 색상을 보시면은요. 뭐 사실 얘는 딱 그냥 봐도 보이긴 하지만 검은색인가요? 검은색으로 보이는데요? 약간 좀 진한 고등색? 검은색이에요. 얘가 검은색이라고요? 갈색 쪽에 가깝지 않나? 아 잠깐만! 저 선글라스 끼고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선글라스 보고 봐. 요거는 그러면은 이쪽으로 제가 넘길게요. 요게 검은색인가요? 아니요. 뭐 검은색 아니에요. 이거는 갈색에 가깝다고. 갈색에 가깝다는 갈색이네요. 검은색이라고. 갈색. 예, 이 맞아요. 둔켈은 어디까지나 어두움에 해당하는 다크지 블랙은 딱. 아니에요. 그래서 블랙은 스타우트 같은 제품들에서 볼 수 있는 색상이죠. 예, 이 맥주의 검은색을 만들어내는 재료는 로스팅된 흑메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흑메가가 맥주 레시피에 포함되면 이제 검은 색상과 함께 특유의 탄맛을 맥주에 부여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미 스타우트를 마셔봤죠. 봤죠. 예.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둔켈라거는 흑메가가 들어가는 게 옳지 않은 레시피고요. 네. 갈색 느낌은 다른 메가를 사용해서 뽑아내요. 뭐 예를 들면 뭐 위넷 메가라든가 카라멜 메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험할 때 어둡게 느껴졌는데 탄맛을 느끼지 못했던 게 그런 이유였었겠네요. 예. 그 흑맥주라고 하는 용어가 이미 보편화된 용어기는 하나 이게 맥주를 알면 알수록 사용을 지양하게 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맥주의 색상이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일단 어두워 보이면은요 흑맥주라고 칭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라거랑 에일의 분류도 익숙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맥주를 스타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느 정도 맥주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게 얼마 전에 딱 저였거든요. 검은은 흑맥주. 맞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맥주를 그냥 금색 라거와 흑맥주로 구분을 하고 있고 그 흑맥주에는 색상이 짙은 온갖 맥주들이 다 포함돼요. 뭐 스타우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둔켈라거나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올 이제 어두운 색 밀맥주들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 나중에 이제 벨기에를 다루면 나오는 어두운 수도원 맥주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것들도 그냥 다 흑맥주로 약간 퉁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퉁치다 보면은 발생하는 오류가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인터넷 게시판에 물어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기네스 같은 흑맥주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 댓글에 레페브라운 흑맥주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추천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조만간 벨기에로 가면 다르겠지만 레페브라운 같은 벨기에식 수도원식 젓갈색 에일은요 탄맛이 없고요 그냥 붉은 건과일 맛과 효모 발효 맛이 있는 맥주거든요. 그래서 흑메가는 포함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흑메가가 포함되는 기네스와 같은 스타우트하고는 맛과 향에서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추천을 원하면 기네스 같은 스타우트 타입의 맥주가 뭐가 있나요? 라고 질문하면 좋겠지만 이렇게까지 질문을 하기도 기네스가 네. 너무 유명해서 맞아요. 기네스 잘못이네.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조금 흑맥주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데 백인이 보여요. 미국 사람이다. 약간 이런 거랑 그냥 똑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렇죠. 백인이 아니고 뭐 이탈리아 쪽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요. 뭐 러시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원장님은 이거는 이제 흑맥주가 아니라는 거죠, 둔켈은? 예, 자스민님은 예전에 올드 라스푸틴 기억하시죠? 그 임페리얼 스타우트. 아 맞아 이 맥주. 예. 근데 그때 그거는 정말 완전 찐 흑맥주 느낌이었는데. 근데 오늘 거는 그렇게 막. 좀 쓰거나 막 탄맛이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예, 그 제가 일단은 흑맥주라는 네. 표현을 잘 안 쓰려고 하기는 하나 네. 그래도 범위를 설정한다면 네. 흑메가가 충분히 들어가서 맛을 자아내는 스타우트나 포터 계통이 흑맥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의 것들, 즉
전통적인 레시피에 흑맥주가 포함되지 않는 어두운 맥주들은 흑맥주가 아니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흑맥주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는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흑맥주냐 아니냐에 관한 이 주제는요, 앞으로 또 거론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장 다음 시간에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둥켈라그랑 헬레스라그는 독일에서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맥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 양정의 기본 메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헬레스는 바이에른이 아닌 다른 양정에서는 필스너를 만들면 굳이 안 만드는 메뉴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둔켈은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둔켈의 맛의 포인트는 탄맛이 없이 고소하고 포근한 느낌에 달짝지근한 단맛이 좀 나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 그래서 약간 마시면은 약간 고소한 빵 같은 느낌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예, 약간 뭐 엄청 스윗하진 않아도 약간 초콜릿이나 카라멜 같은 느낌도 좀 있을 수가 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시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또 라거다 보니까 음용성도 나쁘진 않고요. 그쵸. 예, 그래서 설계 자체가 쓴맛이나 탄맛과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니 대중적으로 즐기기 괜찮은 맥주입니다. 도수도 그렇게 안 높아요. 한 5도 정도밖에 안 돼요.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요. 둔켈 라거, 이제 나왔던 아인거 둔켈 라거와 함께 둔켈 바이젠이라고 하는 어두운 맥주를 비교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닮은 듯 다른 둔켈끼리의 비교시음이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방송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